안녕. 자,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요, 지금. 근데 막 여기서 안녕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너네들을 위해서 오버액션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졸지 말고 들어주시고 졸리면 당연한 거야, 그죠? 물론 안 졸린 사람도 있을 거야. 너무 수업이 재밌어 이러면서,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투부정사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앞으로 이제 동사를 가지고 변형해서 쓰는 문법을 세 가지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동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해요. 너네 학교에서 예전에 우리 학교 갔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체육하다가 기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막 모였잖아. 거기에 가까워졌잖아. 그치? 기준이라고 한 친구한테 가까워졌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동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준자예요. 동사에 가깝다 하지만 동사다 동사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아까 배웠던 아까 전까지 배웠던 투부정사. 왜냐면 얘 지금 투에다가 뭐 붙였어? 투에다 뭐 붙인 게 아니라 동사 원형에 투 붙여가지고 동사가 아니라 수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썼잖아. 그치? 난 지금 배울 친구는 누구냐면 동명사라는 친구거든요. 요 친구는 이제 동사에다가 뭐를 붙이면 이제 동명사라고 일컫게 되냐면 ing를 붙이게 되면 이제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뒤로하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서민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MJ라고 하는 것처럼 동사에다 ing 붙였다 그럼 동명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 분사라는 친구도 동사에다가 약간 동명사처럼 ing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우리 과거동사처럼 ed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얘는 현재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라고 불리고요. 얘는 과거 분사. 우리가 이 얘기도 들어볼까? PP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얘네 둘이 폼이 같은데요. 형태가 같은데요. 누가 동명사고 누가 분사예요? 라고 물으면 지금 궁금해한 친구는 아주 좋은 궁금증이에요. 왜냐면 얘는 역할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니죠. 어제, 그전 시간부터 계속 지금, 봐봐. 투부정사는 지금 뭐로 쓰인다고? 명, 형, 부. 얘는 동사를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이름 속에 있어? 명사로 쓰는 친구야. 명사의 역할. 분사는 이제 형용사, 부사로 쓰는 역할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나눠 볼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3종 세트 배우고 있어요. 투부정사 정리가 잘 돼야 선생님이 동명사에서 갑자기 투부정사 얘기했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하지 않고 들을 수 있고, 동명사 잘 해야지 분사 얘기했을 때,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안할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시간 투자하는 거잖아. 우리 앉아가지고 너네 지금 컴퓨터 게임 하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가서 노래 듣고 싶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근데도 꾹 참고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있잖아. 그럼 이왕이면 그 시간이 내 것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내가 포기한 그 BTS와, 내가 포기한 밴드와, 내가 포기한 그 게임의 가치가 될수 있도록. 알겠죠? 오케이, 가볼게요. 동명사의 씨. 동명사는요, 크게, 자, 이를 얘기했어. 더 이상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쓸 거거든요. 그리고요, 동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뒤에 충분히 뭐 형용사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혹은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라든지 혹은 부사라든지 이러한 덩어리들을 갖고 올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만약에 뒤에 동명사가 누굴 데려왔어, 이렇게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수식하는 덩어리를 가지고 문장이 길어졌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동명사구라고 할 거고요. 얘 역할에 따라서 명사구라고도 이름이 불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수 있겠어? 그지?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형태가
앞에 ing 쓴 다음에 블라블라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쓴다? 동사를 쓰는데 얘가 주어로 쓰인 거야. 요렇게.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앞에서 배웠던 to 부정사의 명사조 용법 주어와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므로 동사는 반드시 3인칭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 건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246번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는 것은 is my hobby, 내 취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3인칭 단수 취급해서 이제 쓴거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체크업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주어의 밑줄을 거봐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미션 줬었어. 동사 잡아. 밑줄 쳐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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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문제를 풀었으면 됐습니다. 자, 이게 끝이야, 주어. 이제 주어 끝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를 얘기해 볼게. 보어도 투부정사와 같아. 주어 쓴 다음에 이 형식 써. 그지? 비동사과가 주로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누가 오면 돼? ing를 쓰면 되고,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정법을 쓰였을 때도 그랬다시피, 누가? 주어가 ing하는 것이다. 선생님, 것에다가 포인트 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쯤에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주어가 ing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미리 나오긴 했다. 주의해 보시면, 얘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분사, 현재 분사 있죠? 요 친구랑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He is collecting stamps. 옛날 우표 많이 모았어요. His hobby, 하피? His hobby is collecting stamps. 오케이. Okay.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에서 ing 구를 밑줄을 쳐보고, 자, 보시면, 그는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응? 말이 안 되지. 그는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말이 안 되지. 그지? 뭐가 말이 돼? 그는 스탬프를 모으는 중이다. 그지? 뭐뭐 하는 중이다. 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자, 밑에. 그의 취미는 뭐야?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괜찮죠? 그죠?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 이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 얘 이름이 현재 분사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주위에 써져 있는 말이 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자, 이것도 생각해봐. 빨리 우리 어디 파트를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되는지 빨리 찾으라고 했었어. 1번에 우리의 계획은 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이다? 해변에서 있고요. 배구를 하는 것을 영작하면 될것 같고요. 그녀의 직업은 이다가 나와 있어. 그지? 그녀의 직업은 이다. 그러면 그녀의 직업은 소설을 쓰는 것만 쓰면 되고요. 나의 꿈은 이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지? 꿈은 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여기에도 사실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짓는 것만 쓰면 되고요. 그의 취미는 주어졌고요. 이다까지 주어졌고, 토요일마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낚시하러 가는 것을 영작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배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 쓸게요. 너무 좁아요. Playing volleyball. 이렇게. 쓰면 되고 소설을 쓰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writing novels라고 쓰시면 되고요. 집을 짓는 것이래. 그러면 building my house라고 하시면 되고요. 낚시하러 가는 거래. fishing 먼저 쓰면 안 되지. 뭐뭐 하러 가다 할때 go ing. 그래서 go. 근데 보어 자리니까 going. 그다음에 fish.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를 배울 건데, 그럼 당연히 아까 초보정사에서 했다시피 삼형식 동사가 나오고, 을의 자리에 이제 ing 쓰는 친구겠죠, 그쵸? 요 친구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초보정사에서는 웬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매, 가, 펩. 에스 쓸 데가 없어. 여기다 쓸게. 쓰. 내가 펩스. 봐봐. 마인드. ing 하는 것을 꺼리다. injury. injury 써야 되나? ing 하는 것을 즐기다. 그다음에 give up. ing 하는 것을 포기하다. 그다음에 avoid. ing 하는 것을 피하다. 그다음에 finish. 당연히 알겠지. ing 하는 것을 끝내다. 그 다음에 escape 했나요? 안 했죠? escape.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탈출하다 아니야, 여기서. 삼형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postpone.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그 다음에 suggest.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요런 친구들 오면 다못 쓴다고 뒤에다가. 그지. ing 하는 것을 꺼리다. ing 하는 것을 즐기다. ing 하는 것을 포기하다. ing 하는 것을 피하다. ing 하는 것을 끝내다. ing 하는 것을 피하다. ing 하는 것을 미루다. ing 하는 것을 제안하다. 래퍼 같았지? 래퍼 같았지? 자,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은 메가펩스로 알려드렸는데, 여기 지금 암기 필수 없는 거, 근데 중요한 거, keep 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도 중요하고요. practice 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그다음에 consider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얘도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stop은 초보동사도 같이 쓸수 있는데, 만약에 ing를 쓰게 되면 바로 이거야. 둘다 쓰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아까 like, hate, continue 이런 친구들은 초보동사랑 ing 다쓸수 있다고 초보동사 파트에서 먼저 언급을 했잖아. 근데 지금 스탑 같은 경우에는 둘다쓸수 있지만 의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살짝 나중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스탑 다음에 ing 쓰면 그냥 하고 있던 것을 멈추다라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체크업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동명사를 사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친구가 enjoy고,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부분은 노래하는 것을 영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꺼려, 창문. 그러면 을 닫는 것을, 멈춰 일하는 것을, suggest 만나는 것을, give up 만드는 것을, 그죠? 그러면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sing. 그죠? 이거 맞아? 아니잖아. 이제 혼자 쓰고 막 확인도 혼자 해야 되니까. 그죠? sing이라는 친구한테 ing 붙여야지. 그죠? 그다음에 닫는 거. closing 이 빼고 ing. 그다음에 stop working. 그다음에 suggest 다음에 meeting. 그죠? give up mak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만 주어졌어. 쿨한데. 편지 쓰는 것을 끝냈다. 종일 계속 울었다. 일본어 배우는 것을 포기했다. 감사하게도 일본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새로운 음식 주어졌으니까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쓰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주어졌으니까 말하는 것을 연습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동사들 봐라, 얘들아. 끝냈다. 계속 울었다. 그 다음에 포기했다, 즐긴다, 연습했다. 다 봐봐. 여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영어는 외우는 거 50%, 이해하는 거 50%거든요? 근데 이해하는 건 여기 MJ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 그지? 외워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막 머리를 열어가지고 막 ing 넣어주고 이럴 수 없어. 그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지. 그죠? 그게 공부지. 그래서 보시면 끝냈다니까 과거야. 그래서 finish 쓸 건데, 여기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writ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목적어로 바꿔주려면 finish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랑만 놀아? ing랑만 노니까 writing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울었다? 어떻게? 그러면 계속 그랬대. kept ing cry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포기했다. gave up 일단 써야지.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running 쓰시면 됩니다. 그죠? 즐겨요. 요리하는 걸 즐겨. 근데 그가 즐겨요. 현재형 쓸 거면 enjoy 쓰신 다음에 삼진 단수식으로 s 붙이시고, cook 쓸 건데 enjoy는 목적으로 cook을 쓸때 cooking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연습했다니까 practiced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speaking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건 무슨 말이지? 선생님이 분명히 주어,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라고 하셨는데, 맞아. 근데 봐봐. 목적어가 영어에서 두 개의 쓰임이에요. 요럴 수가 저럴 수가. 자, 다시 영어에서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이미 다 나왔어. 설마? 그거야. 첫 번째, 타동사, 즉 삼형식 같은 친구들을 뒤에 반드시 목적어로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배울 전치사 뒤에도 반드시 목적어라는 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동명사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오케이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to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걔는 안 돼요? 좋은 질문. 전치사에도 뭐가 있어? to가 있잖아. 근데 to 이렇게 쓰면 모양이 어째? 조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만 표시만 하셔도 누가 와야 되는지 감이 막 잡히실 거예요. 틀리라고 해도 틀릴 수가 없는, 그죠? 그리고 4번도 그냥 ing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hanging이라고. 얘들아,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내가 만약 전치사를 몰라. 나 전치사 몰라.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좌절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지금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밑줄 쳐주고 있잖아. 그럼 오늘 노트에 쓰는 거야. about 전치사. 얜 전치사래. hold 전치사래. by도 전치사래. without도 전치사, 오케이. about 전치사, 오케이. 다음부터 이게 나오면 내가 안 틀려야지. 이런 자세. 알겠죠?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 노래 하나.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세대 아니야? 나도 조금 나중에 듣던 노래야. 그 다음에 동명사의 마지막입니다.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영어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마치 우리나라의 뭐 속담들처럼. 속담 모르잖아. 외우지 않고 의미를 잘 모르면. 그래서 얘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 걔는 그걸 쓰니까 무조건 그냥 외워주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밑줄 칠게. go ing 뭐뭐 하러 가다. be good at ing 뭐뭐를 잘하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Thank you for ing 뭐뭐 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거 어렵게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어때 지금? 전치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뭘 써? ing 쓰는 거고,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얘는 to 부정사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to 부정사를 쓰고 싶을 땐 want to로 쓸수 있다. 바꿔 쓸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은 책값 한번 풀어볼게요. 등산하러 갔다. 그 다음에 기타를 잘 친다.
그다음에 치마를 하얀색 치마를 사고 싶었다. 그다음에 저희를 그치? 이곳에 오늘 했으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1번 갔다 과거니까 일단 동사 먼저 쓰고 주어 주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go ing hiking 어우 싶다. 그다음에 기타를 잘 친다 뭐뭐를 잘한다라는 친구를 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I be good at 무조건 써놓는 거야. 그러면 be good at 썼잖아. 그다음에 당연히 playing 연주하는 것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입고 싶었다. 주어진 거 보니까 어떻게 배열하면 될것 같아? felt like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uying. 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떻게 생겼어? 그지? thank you for.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면 되지? 뭐 해줘서? inviting.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됐어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내려가지고 보니까 유닛 엑서사이즈네요. 자, 지금 했던 동명사요. 한 번에 이제 동명사의 역할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 정도면 이제 어디 가서 나 동명사 안다. 요 정도 할수 있는 수준이거든? 응, 들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정리하시고 선생님이랑 풀었던 책값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선생님은 생각 곱씹어서 해본 다음에 유닛 엑서사이즈 풀고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바로. 응? 유닛 엑서사이즈 풀고 다시 다음 강의 클릭해 주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보겠습니다. 자, 유닛 엑서사이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동명사 하고 있었잖아.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지. 그죠? 자, 동명사입니다.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뭐 따라를 하서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 자가평가 시간을 해보세요. 자가격리처럼. 그치? 무서워, 진짜. 약간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많이 아팠어. 자주 막 실험실 앓고 막 이번에는 막 대상포진은 원래 50대 이후부터 걸릴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예방주사도 50세 이후인 사람만 맞춰준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걸려버린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방주사 맞춰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너무 연약하니까 연약하지 연약하다고 하니까 되게 나랑 안 어울리는 단어 같다. 맞춰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그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50대 이후부터 걸리는 병이라 예방접종 해주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막 고생을 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고 자주 질문을 받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로 왔거든요. 어깨 날개축지 그쪽으로. 누가 이렇게 탕을 실어서 이런 자리란 얘기 해도 되나? 계속 이렇게 막 계속 돌리는 느낌? 빼지 않고 계속 돌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어. 딱 통증이 오면.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게 왜, 아, 그래가지고 아픈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강해요. 무서운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병이죠, 그죠? 이게 역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막 2단계, 2.5단계 막 나왔을 때집 밖을 안 나갔어요, 진짜. 그냥 그때도 꼭 영상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학원 빼고는 진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주말에 무조건 집에 있었어. 지금도 그래. 근데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지금 막 명수가 막 몇백 명대로 되고 있잖아요. 700명대 됐다고 하던데 문 앞까지 약간 온 느낌이야, 코로나가. 약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오늘도 용기를 내고 문을 열고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집 안, 밖을 안 나오고 지금 마스크 벗고 있지만 여기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이야, 문 닫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건데 참 그래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러면 동명사 일단 가볼게요. 동명사가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문장에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로 쓰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 그럼 뭔데? 첫 번째, 주어로 쓰여.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ing 친구들이 쓰이고, 그죠? 동사를 쓰는 이런 형태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쓰이는 거? 보어로. 일단 보어 먼저 가자. 우린 많이 알고 있지만 일단은 설명하기 편하게 일단 보어부터 갈게요. 보어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주어 쓰고 이 형식 동사 주로 이제 비동사를 쓴다고 했죠?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많이 써? ing를 쓴다라고 했었고, 요때 동명사가 되려면 주어가 ing 하는 것이다. 그게 돼야 된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ing 하는 중이다가 되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ing는 현재 분사라고 살짝 분사를 맛보기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어,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자, 목적어는 이제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 삼형식 동사 다음에 ing를 써가지고 이 ing가 ing 하는 것을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친구를 선생님이 when답이 아니라 요번에는 내가 뭐로 peps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mind, 그 다음에 enjoy, 그 다음에 give up, 그 다음에 avoid, 그 다음에 finish, 그죠? 그 다음에 escape, 그 다음에 postpone, 그 다음에 suggest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기타 추가적으로 practice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consider 나오거나, 혹은 keep을 쓰게 되면 이 친구들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를 쓴다? 이거 여기 안될것 같은데? ing를 쓴다. 여기까지 배웠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선 삼형식의 목적어이지만 목적어를 취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두 부류가 있었잖아, 그치? 누가 나오면 또 앞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그죠? A, B 뒤에다가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를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완벽하죠.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명사의 쓰임을 보기 위해서 골라 그 기호를 써보라고 했고, 무조건 기준 동사 잡아서 스타트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mind, 둘랑 짝꿍이긴 하고, 그 다음에 is 가보겠습니다. 1번, is 뒤에 ing, 보어. enjoy, ing, 목적어. 동사 앞에 ing, 주어. 동사 give up 다음에 ing, 목적어. is 다음에 ing. 그러면 보어, B. 그 다음에 mind 다음에 ing, 목적어. 동사 앞에 아프세요? 주어.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어법상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랬지? 그리고 그 문장의 동사의 유무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동사 쓸래 문제네. 그지? 얘가 동사네. 그지? 근데 얘는 기름 기준이 눈에 딱 보여. 근데 그지? 스위치가 다르잖아. 그지? S를 붙일래? 안 붙일래? 요거면 기준이 앞에 주어가 이제 스위치를 결정하는 그저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도 is. 그다음에 5번은 injury. 6번 practice. 이렇게 답이 나오기 쉽게 되어 있다. 동사 이미 하나 있어야 문장의 규칙상 누가 보여? 전치사 안 보여? 전치사 혹은 접속사. 접속사만. 전치사 sorry. 접속사만 동사를 연결할 수 있어. 근데 접속사 안 보여. 그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동사 그냥 쓸수 없고. mastering, ing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의 목표는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영어 마스터 못해. 마스터 어떻게 해. 그지 않아? 모든 학문의 마스터가 어딨어. 그쵸? 응. 항상 겸손하게. 그죠? 그냥 finish, finish. 고마워. Thank you. Very 감사. 자, 주어가 helping.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어가, 그치? 그럼 여기 뭐 하기로 했어?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아까 얘기하고 넘어갔잖아? 3인칭 단수 취급할 때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이는 게 그게 3인칭 단수 취급이었어. 그 다음에 is 다음에 is 있잖아. 2? 동사 원형 되는데 동사 원형 아니잖아. 그치? fake야. 그렇기 때문에 ing. enjoy, thank you, very 감사. practice, thank you, very 감사. 이해되셨죠? 오케이. 스키 할 때, 스키를 타다 할 때, 야, ing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생소한 친구들은 오늘 하나 또 배웠어요.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랬어? 어떤 부분을 영작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하랬어. Daniel 있고요. His future 있어요. 그러면 Daniel은 우리 이거 없네. 그치? 계속 생각했다가 필요할 것 같고 나는 있어요.
내 감정을 있어요? 표현하는 것을 잘한다가 없네. 그다음 그들은 있어요? To the amusement park. 그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제안했다가 없네요. 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let me start.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내 소개를 하는 것으로가 없네요. 그죠? 그럼 가볼까? 1번. 계속 생각했대. 그지? 그럼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keep을 쓸 건데, 생각했다. 과거죠, 과거. 그래서 kept. 그 다음에 think 그냥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 얘 이미 동사 있는데 사이에 접속사 없잖아? 그러면 이제 동사가 아니면서 이 kept의 목적으로 쓸수 있는 무엇이 정답이다? thinking을 써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2번. 자, 나는 내 감정 표현하는 걸 잘해. 그러면 우리 잘해라는 친구가 떠올라야 돼. Be good at. 그죠? Be good at. 그럼 express 쓸 건데, oh, at 다음에 ing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제안했다. 했다예요, 여러분. 시제 놓치지 마세요. So, suggested 쓰신 다음에 가는 것을이라고 했으니까 go에다가 ing를 붙여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Let me start. Start 해보겠대. 근데 여기 주어진 거 봐라, 얘들아. 뭘 원하는 것 같대? 그치. Introducing.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by myself를 원하는 것 같네요. 그죠? Start 다음에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요. ing도 올수 있지만,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만, 4번이, 내 소개를 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ntroduce. Okay. 자,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있잖아. Start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 By myself 하면 스스로가 되는데 여기 제 스스로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Start. 시작해 볼게요. 뭐뭐 하는 것으로 by를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art. 시작해 볼게. by. 뭐 함으로써 시작을 해 보겠냐면, introducing 함으로써, 소개함으로써 무엇을? myself로. 이렇게 고칠게요. 이게 막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걸요? 오케이. 긴, 그죠? 시간이었고, 지금 동명사 조금 양이 많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간단해, 얘들아,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치? 왜냐면 투부정사 명사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동명사 이해하는 거 조금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웬답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맥어펩스라든지, 그죠? 아니면 관용적 표현 같은 친구들만 살짝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풀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말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카톡으로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까지 잘 정리를 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챕터 테스트 혹은,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